자, 우리는 이것을 어셈블리로 넘기기 전에 자, 설계 변경에 잘 대응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부품을 변경을 하면서 다른 변경 부품들이 그 에러나 구속 에러 없이 잘 변경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솔리드 1번에 있는 뭐 일도출 같은 걸 해가지고 자, 이 녀석의 뭐 넓이가 한 800으로 넓어진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씨. 문제없이 그냥 돼버리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게 문제네요, 요게 그죠? 요게 이 부품이 넓어지면서 이게 뚫고 들어와요. 아하, 요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면 뚫고 들어오니까 350이란 치수를 원점에서 350이란 치수를 주지 말고 요걸 지운 다음에 자 어디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700이랑 똑같네요, 그죠? 아, 그럼 컨셉이 똑같나 봅니다. 그래도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컨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걸 살짝 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빵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요 치수를 변경하는 컨셉을 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한 800으로 변경해가지고 스케치 마무리해서 보면은 쫙 같이 늘어나면서 자 이렇게 변경도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300이란 치수를 한400 정도로 바꿔보고 스케치 마무리를 했을 때쭉 늘어나면서 자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이 찢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자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각각의 부품들을 서로 높이 관계를 바꿔보고, 여기 높이 관계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 높이 관계도 1470인데 한1270 정도로 바꿔가지고, 자, 다른 부품과의 연관성은 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게 뭐, 이 안에 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자, 이런 것을 자, 한 번씩 자, 체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 중에 아까 우리가 컨셉 스케치를 했었던 스케치 11번이 자, 스케치 11번이 자 여기에서 자, 초기 세팅 거리가 뭐200 정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요 판의 크기는 한 600으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다른 부품 연관 관계에 대한 자, 문제점은 없는지 자 이렇게 자, 짚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부품을 작성할 때 워낙 이 컨셉을 잘 잡아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아까 이 기둥끼리 겹치는 거 빼고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안 보이네요. 그죠? 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보여야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수정을 하고 하면서 좀그 이런 관계를 좀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죠? 조금 이건 아쉽긴 하네요. 에러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내보내도록 하죠. 자, 최종 저장을 한번 해주고, 자, 솔리드들을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자, 각각의 부품들 보고 이름을 바꿔줍시다. 여기는, 자, 리어 프레임. 그리고 솔리드 2번은, 아까 확인한 바로는, 자, 프론트 프레임. 솔리드 3번 같은 경우는 윗판이니까, 플레이트라고 나오네요. 플레이트. 솔리드 4번 같은 경우에는 모터 브라켓. 자, 솔리드 5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LM 가이드네요. 그죠? 어디 보자. LM 가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LM 가이드. 솔리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니까 업 다운 플레이트. 자, 업앤 다운 플레이트. 응? 아이고, 아이고. 자, 솔리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죠? 업 다운 유닛으로 나오나요? 자, 업 앤, 다운, 유닛. 자, 솔리드 8번은
방금 봤다시피 축이죠? 메인 축. 자, 메인 축이니까 이게 뭐냐. 55은 볼 스크류네요. 그죠? 볼 스크류. 그리고 솔리드 9번 같은 경우에는 볼 스크류는 어떠네요? 아, 여기서 좀 실수한 게, 자, 볼 스크류하고 볼 스크류는 어떤 한 몸이죠? 근데 제가 따로 그렸네요. 그죠? 요거는 일단 놔둡시다. 일단 놔두고요. 왜냐면 정안 되면은 얘 둘을, 자,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솔리드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자, 어디 보자. 어디 있었지? 수정해 보면은, 자, 결합이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개를 기준을 예로 두고, 그 다음에 솔리드 9번을 둘을 이렇게 합쳐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볼 스크류가 둘이 이렇게 합친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중에 이거 파생으로 이걸 다 내보내잖아요. 그런 다음에 볼 스크류 너트는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낸 다음에 나간다, 요거를 내보내잖아요. 내보낸 부품 안에서 파생 부품 편집을 해가지고 요 솔리드를 추가해서 같이 또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솔리드 9번은 자, 볼 스크류 너트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솔리드 10번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요 녀석이네요. 그죠? 아, 여기 있었는데 이거 그대로 할 걸. 자, 그냥 갈게요. 자, 서포트 인스트. 자, 솔리드 11번은 자, 위에 있는 서포트 유닛. 또 있네요, 서포트 유닛가. 그럼 서포트 유닛 1번하고 서포트 유닛 2번으로 해가지고 자, 서로 자, 구분을 좀 줄게요. 자, 여기는 커플링. 솔리드 13번은 자, 기아드 모터. 자, 솔리드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네요. 이 녀석 이름이 뭐였지? 아, 서포트 가이드. 제가 옛날에 설계했던 도면이라 이름 짓는 센스가 좀 개판이에요. 그죠? 아,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저장을 한번 하고, 자, 내보내도록 할게요. 관리 탭에 가셔가지고, 자, 구성 요소 만들기. 그런 다음에 쫙 선택해서 자,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선택을 하고요. 대상 조립품의 구성 요소 삽입, 업다운 리프트. 대상 조립품의 위치, 아, 요게 문제네요. 탑다운 예제가 아니라, 업다운 리프트 안에 들어가야겠죠. 이게 조금 좀 에러네요. 2011인가? 2010에서는 이렇진 않았는데, 그, 어차피 대상 조립품 이름은, 대상 조립품은 요 레이아웃 부품이 있는 이 위치에 같이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기본 위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죠? 저, 아무튼 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간 다음에, 자, 볼 스크류. 요거는 병행 구조를 구매품으로 바꾸고, 서포트 가이드. 이게 뭐지? 아, 요건 일반 부품이고, 기아드 모터. 이거는 우리가 저기 구매품이라고 표시된 요 녀석들 있잖아요. 여기 보라색으로 된 녀석들 다 구매품이잖아요. 이 구매품은 BOM 구조를 다 구매품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유니트 1번, 2번도 의외로 구매품이 많네요. 그죠? 업다운 유니트 플레이트, LM 가이드. 요 녀석도 구매품으로 바꾸고. 모터 브라켓, 플레이트, 프론트 프레임, 리어 프레임, 볼 스크류 너트. 요 녀석은, 그래요. 일단 뭐 구매품으로 내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볼 스크류 너트하고 볼 스크류하고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그 파생을 해서 합치는 방법도 있는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다음에, 확인! 그러면 쭈룩쭈룩쭈룩쭈룩 읽은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자, 이제부터 각각의 세부 부품들을 우리가 완성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부터 세부 부품에 대한 완성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예에서 최초 저장을 한 번씩 다 해주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세부 부품에 대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